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보고 있습니다. 네, 한올바이오파마. 오늘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쉬어가는데 그동안의 추세 흐름은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릴 때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. 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좀 매수 기회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바토클리마에 대해서 미국 이상에서의 효능이 좀 나왔고 연내 3상도 개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좀 그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서 상단 내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특히나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업종의 좀 시속 게임이 굉장히 좀 큽니다. 그런 상황에서 상승 종목의 추격보다는 좀 눌린 목자를 이용해서 다음 섹터의 움직임을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제약바이오 오늘 기회가 온 것으로 좀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네, 뭐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자리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네. 현재가가 뭐 일목균형 부상에서의 기준선 가격이기 때문에 뭐 38,000원 이하권이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1차적 목표가는 뭐 전고점 자리인 4만 원대에 대해서 4만 500원 좀 잡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3만 5천원대를 잡고 좀 대응을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뭐 조정 나올 때 좀 매수하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. 저희도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